자, 이번에 시향 분석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고려 신용정보죠.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의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죄송합니다. 완전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511%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동종목의 시향 분석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신용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자,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등대님도 매수드렸고, 비공개 10호 종목 1000%의 대박은 터지는가. 자, 등대님 축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 시향정보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비공개 구매 10호 종목 명입니다 라고 해서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에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 중입니다. 정리한 바닥 추천주 이렇게 해서 바닥 분석가 800원 126% 상승 중입니다. 자,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최하 500%까지 홀딩.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누차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 매수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희들이 바닥에서 사놓으면 몇 년만 기다려라. 몇 년만 기다리면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500%는 먹을 종목이다.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추천을 드립니다.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을 애초 처음서부터 꼭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 여기 보시면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고 나오죠. 지금 고려신용정보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인가, 아니면 아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가 라는 거 정확하게 저한테 서포트 받는데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가. 고려신용정보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제가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최하 500%다. 1000%는 과연 터질 것인가. 자, 이렇게 시황 분석글을 적어드렸는데요. 애초 처음서부터 1차 꼭지 목표가를 500%를 잡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 100%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옵니다. 강력 홀딩.
최하 500%는 먹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100% 쳤으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홀딩해라. 126%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강한 반등이 다시 온다? 홀딩해라. 그렇지만 동종목의 재무구조는 좋지 않다. 알고 투자를 해라. 자, 강세장입니다. 홀딩하십시오.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75% 수익 중입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홀딩해라.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장이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고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상한가 312% 수익 중입니다. 자, 강한 시세를 주고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하락이 크게 온다. 그렇지만 홀딩이다. 나오죠?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시황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 야, 이 종목은 최하 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저한테 바닥 매수 잡는 법, 꼭지 목표가 잡는 법,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시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강한 흐름이 아직도 오고 있다. 홀딩이라. 자, 초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세 흐름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강세장이 온다는 조건 하에, 500%까지 올라간다는 조건 하에, 1차 5,400원, 2차 6,500원, 7차, 3차 7,700원.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홀딩해라.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300%니까 382, 24, 2400원 정도밖에 안될때 제가 1차 5400원, 2차 6570원, 3차 7740원까지 홀딩해라. 자,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상회를 하고 지금 강한 하락장입니다. 바닥 분석가 810원, 511%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 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1차 5,000원이죠? 1차 5,000원. 정확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4,400원이 무너지면 강력 홀딩해라. 무너지지 않는 한, 4,4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강력 홀딩이라. 이랬을 때 5,400원, 2차 6,570원, 3차 7,740원.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장이 올 텐데, 상승장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4,460원이 무너지면 매도 쳐라. 이런 분석입니다. 자, 4,460원. 여기죠. 여기가 4,53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11% 수익을 주고 지금 급락 중인 이런 종목 정확히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동종목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애초 처음에 제가 분석드렸을 때 8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은 그래도 그나마 싸니까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500%는 1차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자.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믿고 2, 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너희들이 1천만 원을 샀으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으면 2, 3년 안에 5억을 먹을 종목이다. 자, 이런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추가 반등권이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를 못 넘어가면 3,120원대를 못 넘어가면 여기서 한 틱도 못 올라가는 거 보시죠? 요게 강력한 매물벽입니다. 요게 보십시오.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인데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건 만에 하나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위험한 짓이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먹는 겁니다. 동종목 시장 분석 자료 정확히 제가 찍어드렸죠. 자, 5,000원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4,460원을 4,560원인가요? 자, 아무튼 여기를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지지 못하면 익절 쳐라. 1차 목표가 510%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자료 보시고 계시는데요.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고 이런 대박주를 저희 카페에서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있으니까 미리 선점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